혹시 여러분 지금 이게 귤나무가 거의 죽는 거를 가져다가 지금 요렇게 물이 촉촉하게 하려면 이렇게 스티로박스가 좀 이렇게 버려진 스티로박스를 밑에 받쳐주면 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서 자주 물을 주지 않아도 관리가 잘 됩니다.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던 거를 화원에서 제가 받아와서 그냥 받아와서 키우고 다시 이제 키워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거미줄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거미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죄송합니다. 여기 아이고 어우 아우 여기 거미가 있어요. 여기 거미 내려가네. 아이고 야 일로 와. 예, 거미가 있는데 예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난해에 제가 영상을 하나 촬영을 해서 진딧물을 퇴치하는 법, 줄이는 법 그걸 하나 이제 해서 올렸는데 올해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딸기고요. 딸기를 원래 한 모종 하나를 사다가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퍼졌어요. 근데 이제 이 모종들 이 녀석들이 이제 퍼지는 방법은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내서 이거 떡밥통이네 지렁이통. 예, 줄기를 이렇게 내서 옆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여기서 뿌리가 나서 이제 이 녀석들이 이게 1차 본이고요. 1번이고 이게 주니어들이에요. 근데 올해 이 녀석들이 따뜻해서 봄에 일찍 꽃을 펴가지고 지금 딸기는 여기에는 지금 달리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도 진딧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진딧물이 하나도 없죠. 새싹에 나오는 거.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도 줄기가 지금 이렇게 주니어를 만들려고 줄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기가 나와서 이제 지금 이 녀석들은 요건 이제 그 느티나무 열매입니다. 이거 느티나무 열매인데요. 여기서 이제 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 마디에서 뿌리가 나와서 뿌리가 나오면 이제 여기를 잘라서 이쯤을 잘라가지고 다른 화분에 옮겨 심으면 또 하나의 딸기가 돼요.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진딧물 없애는 법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민들레가 예쁘게 폈죠. 이건 이제 씨앗이 날아와서 저절로 자기가 이렇게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이파리 하나씩 따서 그냥 이렇게 먹으면 빈속에 먹으면 술 드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술을 완전히 끊었는데요. 술 드시는 분들은 이거를 한 두 입 정도 빈속에 생으로 씹어 드시면 되게 속이 편해요. 예. 저는 막 그냥 뭐 여기는 농약이나 뭐 이런 것들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씹어 먹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게 상추인데요. 여러분들 상추도 진딧물 정말 많아요. 근데 지금 깨끗하게 하나도 없죠.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더덕을 가평에 있는 밭에서 뽑아오고 이제 작은 것들을 화분에 이렇게 옮겨 심었거든요. 근데 지금 줄기가 나와서 쭉 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더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기가 나오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잎들을 하나씩 이렇게 따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따서 이거를 드시면은
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덕하고 똑같은 성분.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먹습니다. 보면 이렇게 이제 줄기를 자르고 자르면 이렇게 진액 같은 게 이렇게 나오죠. 진액 같은 게 이렇게 나오면은 이것도 이렇게 하얀 진액이 나오는데, 잘 안 보이나? 예, 네,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진액이 나오죠? 이 진액도 이렇게 해서, 예, 네, 맛있습니다. 예, 네, 사포닌 성분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아침에 한 두 입 정도 따서 먹습니다. 아, 다시 진딧물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보면은 여기도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제가 일부러 다른 풀들 같은 경우 뽑아주지 않고요. 그냥 놔두고 있어요. 예, 다른 풀을 놔둬야 진딧물들이 그 위로 올라온다고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지금 민들레가 자기가 와서 이렇게, 싹을 텄어요. 요거는 서리태콩인데 원래 가을에 심어야 되는데 봄에 한번 심어서 어떻게 자라나 보려고 심어왔거든요. 근데 싹이 났습니다. 예. 여기도 민들레꽃인데 아침에 햇빛이 세게 비추면 민들레꽃이 활짝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오므러들었다가 다시 피고. 아, 여기도 서리태콩 하나 지금 싹이 나고 있네요. 예. 이 껍질이 요런 서리태콩인데 어떻게 자라나 한번 봄에 심어봤어요. 제가 요거는 어떻게 되는지 해서 또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녀석들이 지난 겨울에 죽지 않고 그냥 겨울을 넘긴 상추들이에요. 그리고 이 녀석이 지금 이제 그 상추에서 제가 여기 밑에 쪽에 상추들을 따서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4월 말 5월 초 이제 5월 10일 아 벌써 5월 12일이군요. 근데 지금 벌써 꽃이 폈어요. 상추가 보통 여름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런 잎들을 이렇게 해서 딱 요만할 때가 맛있는데, 예. 이렇게 해서 요 정도 되는 사이즈 이렇게 해서 이제 먹고 계속해서 따 먹으면 줄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와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죠? 줄기가 계속해서 올라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잎을 따서 이제 먹게 되면 이 줄기만 계속해서 올라오고요. 그래서 나중에 꽃이 피는데 이 꽃을 그대로 두셨다가 여기 이제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씨앗이 맺혀요. 그러면 이 통째로 여기를 잘라요. 여기를 이쯤을 잘라가지고 이쯤을 잘라서 그대로 말린 다음에 종이봉투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그걸 뿌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키우고 있는 알로카시아인데요. 지금 많이 햇빛 받고 그래갖고 좋아졌어요. 근데 여기다가 그 씨앗을 뿌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나요. 그러니까, 지난해 받아놨던 이게 지금 상추 씨앗인데 그걸 뿌렸더니 이렇게 나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잘 자라는 녀석들을 한 10주 정도만 10포기 정도만 이렇게 따로 티스푼 같은 걸로 뚝 뜨면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스푼으로 포크로 하는데요. 네, 이렇게 저는 이제 이 포크를 쓰거든요. 포크를 쓰는데 포크로 이렇게 한 구대를 그냥 뚝 떠요. 예, 네, 뜨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제 상추, 이거, 이 정도만 돼도 아마 가족들이 다 못 먹어요. 4인 가족이 이 정도만 심어도.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나씩, 가져다가 화분이나, 작은 화분이나 뭐 이런 데다가 옮겨 심어주시면 이제 잘 자랍니다. 예. 네. 잘 자라고요. 그걸 자란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올 봄에 이제 봄에 그 씨앗을 뿌려서 씨앗이 난 것들을 옮겨 심은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이렇게 많이 자랐죠? 지금 이파리가 지금 이제 따도 될 정도로 크기가 이제 올 봄 첫 수확하는 이제
이거거든요. 여기도 이 정도 크기 이제 이파리가 됐어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진딧물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진딧물이 자세히 보이시나요? 포커스가 안 맞았다. 잘 보이시죠? 진딧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지난해에는 제가 여기 옆에다가 방울토마토를 심었거든요. 근데 방울토마토가 향기가 되게 그 허브 계통이라서 향이 진해요. 그래서 그 방울토마토가 옆에 있으면 진딧물이나 다른 해충들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울토마토를 심으려고 그랬는데 올 봄에 제가 좀 바빠가지고요. 그 엊그저께 저기 화원에 갔더니 모종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종이 없어갖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거 지금 이게 아삭고추 모종인데요. 아삭고추 모종 하나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삭고추를 한 다섯 모종만 심으면 아침마다 한 10개씩은 따드세요. 엄청 잘 열려요. 아삭고추, 오이고추는 그냥 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아까 주니어들, 예, 주니어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싹을 맺었고요. 이 주니어는 이제 이렇게 딸기가 달렸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딸기 보이시죠? 이렇게 꽃이 피고 나서 이렇게 딸기가 지금 이 정도까지 컸네요. 어느 정도 크기냐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아직 이제 조금 했습니다. 요렇게, 요 정도 크기입니다. 예, 동글동글하게 자라지는 않았는데, 예, 요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도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 스티로폼 박스를, 정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예, 스티로폼 박스를 이렇게 받쳐주면, 물이 어제 비가 오고 해서 빗물이 그대로 화분에 들어갔다가 밑으로 빠져가지고 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요. 그러면 여기 흙에서 나온 영양분까지 같이 있는 물이라서 이게 영양분이 좋고 식물도 되게 잘 자라요. 예,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베란다가 이제 저는 이제 옥상 텃밭인데 화분 텃밭인데요. 베란다에서는 그냥 그 베란다에 뭐 세수대 같은 거를 내놓으셔갖고 빗물을 좀 받아갖고 주시면 되게 그 잘 돼요. 예. 그리고 요거는 지금 제가 지난해에 그 참외 씨를요 받아놨던 거예요. 참외 씨를 받아놨는데 하나 제가 그냥 뽑아볼게요. 참외 씨를 뿌린 거거든요. 근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지금 예, 보이시죠? 요렇게 참외 씨가 싹이 났어요. 지금 조금 이제 늦었는데 그래도 지금 심어도 참외가 요걸 이제 옮겨 심으면은 얘가 참외가 달려요. 제가 참외 따서 찍은 영상들 올린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찾아보시면 몇 년 전 건데 어머니가 좀 아프실 때 그때 좀 그 이후로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모종이 조금만 더 자라면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진딧물 없애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버려진 그 행운목을 이렇게 요거만 갖다가 요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 주시면 여기서 뿌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행운목은 잘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물을 여기까지 채웠었는데 물을 이만큼 벌써 먹었어요. 행운목이 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담궈 놓으시면 여기서 이제 행운목이 쭉 자랍니다. 그러면 이제 뿌리가 많이 나오면 화분으로 옮겨 심으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제가 그 묘묘 카페라고 커피 카페 거기 이제 착한 커피에서 묘묘 카페 고양이 두 마리 있는 카페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원두 커피를 마시고 제가 에스프레소 좋아해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원두를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싸서 주세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쓰레기로 버리는 거니까 주시면 이걸 이제 제가 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이제 주전자에다 그냥 넣고요. 큰 주전자 같은 데 넣고 그냥 끓이셔도 돼요. 물을 많이 넣고. 아니면은 그냥 찬물에다가 이걸 풀어놓고 그냥 한 하루 정도 있으면 물이 그냥 빠져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끓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이런 병에다가 유자병인데요. 유자병에다가 이렇게 담아놓으면
이제 그 찌꺼기가 조금 이제 그 찌꺼기가 조금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내려놓으면 이게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가라앉으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병에다 집어넣어놓고 이거를 사실은 저는 이제 한 잔씩 마시는데요. 물론 이제 원두 바로 내린 것보다 맛이 그 좋진 않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진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일단 따라 볼게요. 그리고 이걸 한번 맛을 보면, 예. 네. 아주 그 좀 떫은 맛이 심하긴 한데 맛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묘묘 카페에서는 이렇게 제가 먹으면 이제 아무래도 사러 가는 게 좀 줄어드니까 좀 싫어하실지도 모르는데 이제 이렇게 뭐 자주 마셔요 사실은. 예, 이렇게 마시는 게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 커피물을요. 커피물로 머리를 계속해서 감으면 흰머리가 염색은 안 돼요. 해보니까 염색은 안 되는데 흰머리가 약간 부드러워지고요. 조금 약간의 갈색, 매일매일 하면 약간의 갈색 그런 게 생겨요. 그리고 사실 그 남자들도 그렇고 뭐 그런데 겨드랑이나 이런데 그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데서 냄새가 조금씩 나거든요. 저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예, 그 냄새가 조금 나는데 이걸로, 그러니까 이런 물로 머리 감을 때 머리 감으면서 겨드랑이나 이런데 뭐 사타구니나 이런데를 이제 그 이걸로 좀 씻으면 그 땀 냄새 이런 게 안 나더라고요. 이게 그 굉장히 카페인이나 이런 게 그 저 이 그 뭐랄까 그 균 같은 거 그런 거를 그 좀 이렇게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진한 원액을 뿌려도 사실은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이제 분무기인데요. 이게 원래는 이제 세제 분무기, 이거, 이 분무기거든요. 이렇게 분무하는 거. 예, 네, 이 분무기인데요. 이 분무기 쓰시면 여기 조그만 병이 이렇게 이런 병이 사실 이게 이제 분무기 병인데요. 분무기 약품 뭐 헤어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런 건데요. 이 병은 작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식물한테 이렇게 그 이런 그 제초제 대신에 그 커피물을 그 해서 이제 그 뿌리기에는 좀 양이 적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해갖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냥 물을 이렇게 한 절반 정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원액 이거 진하게 한 거를 여기다가 이제 한 어느 정도 하냐면 이렇게 부어요. 예. 그러면 이제 쭉 부어주면 제가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어주면 완전히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정도까지 부어줘요.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정도 되면은 희석이 한 반대 반? 절반 50:50 정도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캡을 씌워요. 캡을 씌운 다음에 이거를 그냥 이런데도 지금 여기 아까 그 거미 있는 거 보여드렸죠? 거미 있는 데다 뿌려도 거미가 안 죽어요. 거미 안 죽고 커피니까 커피향이고. 미안해, 거미야. 거미 집지었는데 제가. 여기 뿌려줘도 괜찮고요. 이런 데도 이렇게 뿌려줘도 괜찮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딸기도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뿌려주거든요. 그냥 이렇게 물 주듯이 그냥 뿌려줘요. 그러면 이게 방 안에 지금 커피 향기가 엄청 자체가 워낙 그 생명력이 강해서 은행나무는 정말 그 병충해가 없더라고요. 예. 제가 이거 다섯 그루를 씨앗부터 키웠거든요. 씨앗부터 키웠는데 두 그루는 죽고 세 그루가 살아남아서 이걸 열리지나무로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커피를 내려서 이렇게
커피를 이제 커피 찌꺼기를 조금씩 얻어오세요. 많이 가져오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커피 우려낸 거는요, 그냥 화분에다가 다시 뿌려주시면 돼요. 화분에다 뿌려주시면 거름하고도 똑같은 효과가 있어서 거름을 따로 주지 않아도 아주 잘 자라요. 그리고 요거는 한 잔씩 하셔도 돼요. 여기 너무 진하게 되는 경우는 물을 살짝 타서 아메리카노처럼 마셔도 되고요. 예. 어우, 맛있네. 예. 그리고 요렇게 해서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요렇게 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 놓으셨다가 요거를 냉장고에 놓으시면은 뭐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 커피가 워낙 이제 카페인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니까 요거 같은 경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거 풀러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무기를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요거는, 긴 빨대 같은 거 있으시면 빨대를 그냥 끼워도 돼요. 여기다가. 예. 빨대를 끼워도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뿌리시면 돼요. 예, 뿌리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뿌려주고 그러면 이제 진드물이 완전 걱정이 진짜 없어요. 커피 향이 살짝 나면서 방 안에 있는 화분이나 이런 데도 뿌려도 커피 향기가 있어서 정말 그 향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병충해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 좀 보기에는 조금 뭐 예쁘진 않지만 이렇게 스티로폼 박스 있죠. 스티로폼 박스 이거를 밑에 이렇게 베스킨라빈스에서 딱 가면 딱 요만한 거 주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베스킨라빈스 가면 아이스크림 케이크 요 사이즈가요 딱 좋아요. 요거 이제 화분이 좀 커서 그러는데 요 사이즈가 집에 있는 화분들 이렇게 여기 딸기 달린 이 화분 같은 경우에 예쁘진 않죠. 이렇게 보면 사실. 근데 이제 집 안에서 관리하실 때는요 좀 이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막 아무것도 관리 안 하고 그러진 않으시겠죠. 관리하면 그리고 화분이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런 거를 깔아주면 이게 이제 이렇게 여기 보시면 물이 약간 노랗죠. 이게 왜 그러냐면 화분에서 영양분이 같이 빗물하고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사실은 영양분이 되게 있는 물인데 이게 다 빠져나가버리면 식물이 잘 못 자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스킨라빈스 이런 통들 갖다가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여기다가 화분을 담궈놨다가 어느 정도 화분이 자리를 잡으면 그때 이제 이거 빼시고 이제 뭐 이런 받침대, 이렇게 예쁜 받침대, 뭐, 지금 보이시는 예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런 받침대 있죠. 요런 받침대에다가, 요렇게, 다시 옮겨서, 자리 잡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좋아요. 예, 아유,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커피 찌꺼기로, 머리 염색, 제가 두발 흰머리가 많이 나서, 머리 염색도 해봤는데, 그건 머리 염색은 잘 안 되고, 근데 이제, 머릿결은 되게 좋고요. 그리고 겨드랑이나 뭐 이렇게 커피 내린 물로 샤워할 때 이렇게 하면 뭐 향기도 좀 남고요. 물론 샴푸나 이런 거 쓰면 좋은데 피부가 좀 민감하신 분들은 차라리 커피 내린 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되게 뭐 향기가 잡냄새도 없어지고 몸도 되게 클린해지고 깨끗해지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해서 진드물도 없애고 그리고 물 자체가 이제 영양분도 있으니까 커피 내린 물이니까 어차피 커피콩에서 나온 물이니까 그냥 맹물보다는 영양분이 있을 거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화분에다 뿌려주시면 이제 잘 이렇게 잘 자라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아무 두서없이 막 정리 안 되는 내용인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리고 더덕을 혹시요, 시장 가면 더덕 그 있는데 그냥 껍질 벗긴 거 말고 생 더덕을요, 사다가 요리하시고요, 한 두 개쯤 남겼다가 화분에 이렇게 심어보세요. 그러면 더덕이 되게 생명력이 강해서 거기서 이렇게 나와요. 싹이 올라와요.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베란다 같은데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 하면 여기는 이제 제가 야외라서 좀 이렇게 예쁘진 않은데
베란다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더덕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더덕 꽃이 피는데 꽃이 되게 이뻐요. 예, 제가 진짜 더덕꽃 정말 예쁘거든요. 더덕꽃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더덕꽃이 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더덕은 한번 화분에다가 많은 공간도 차지하지 않으니까, 근데 줄기가 예쁘게 올라가니까 진짜 권하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거 많이 크면 이렇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덕으로 술도 담그시고요. 아니면 그걸로 요리도 해먹고. 예, 일석삼조? 일석이죠? 일석삼조? 예, 그렇죠? 예. 여러분들, 제가 뭐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예,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했던 20년 정도 된 태교 플라자부터 시작해서, 태교 음악이랑 자장가랑 이런 것들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벌써 20년 가까이 됐네요. 예. 그동안 사연이 많은 사연이 있었는데, 어머니도 뭐 아프시고, 근데 뭐 좀 좋아지실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찾아주시고, 맨날 이렇게 글도 가끔씩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 크는 모습, 이렇게 예전에는 사이트에, 태교 플라자라는 사이트 있을 때 사진 게시판도 있고 그래서 거기도 올렸었는데, 지금 이제 유튜브 채널이다 보니까 양방향 이렇게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긴 해요. 근데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아이 크는 모습 그 이렇게 유튜브 채널 만드시면 와서 댓글에다가 주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기 제가 그 채널 이렇게 가서 그 응원도 하고요. 그 다른 분들도 방문해갖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뭐 아이 키우는 팁 같은 것도 나누고 댓글로 소통하고 뭐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혹시 그 이제 그 키우는 것들 이렇게 어차피 뭐 제가 이래요 옥상이. 예, 그래서 여기 예전에 쓰던 가스통도 있네요. 예, 해서 이걸 저기 좀 이렇게 가끔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보일 수도 있고요. 또 그런데 그냥 뭐 넋두리 하듯이 그냥 올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마무리할게요.